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사실 이 오늘도 고라의 자손의 시로 맞춰준 알라못에 맞춰준 가락으로 맞춘 노래이면서 시인데 여러분 이 시는 아주 좀 이렇게 격동적인 시의 푯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6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하세라고 하는 이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7절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피난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마하세, 피난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1절에는 이 마세라고 하는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것도 손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마련한 곳, 준비해 놓은 곳을 표현하는 말이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건들지 못할 곳에 나를 놓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들지 못할 곳에 또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 이게 피난처의 아주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곳.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야 강건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마련한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 나를 거기에 두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말들은 엄청난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힘이 되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데 어느 정도의 환난이면 2절 3절에 보면 땅이 변할 정도의 환난. 여러분 땅이 변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말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 여러분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흔들려 막 화산이 폭발하고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그리고 막 폭음이 터져서 산이 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질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세상이 그러하고 우리 삶의 환경이 좀 그런 거예요. 마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땅에서 고요하게 살다가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결국은 수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은 그런 상황은 마치 이 상황과 똑같죠. 자기들의 삶의 거처가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땅에 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저런 엄청난 일을 겪는 거 아니에요. 민족 대이동처럼 여러분 다 끌려가잖아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마련한 곳에 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있지 못하고 내 자만심과 내 자존심으로 있지 못하고 내 삶의 어떤 창피함과 궁색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마련한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피난처는 하나님이 마련한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의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피난처에 거처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 삶 교회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힘이 있고 정말 담대할 수 있죠. 저는 아무튼 그 역대야를 계속 읽으면서 또 다시 또 봤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호사벳이
암몬과 모압과 리사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때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홍해 딱 머무르잖아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똑같은 말을 여호사밧에게 여러분 역대하 20장이 하는 말이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그냥 나가서 맞아 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할 일이 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서 찬송하며 큰 소리로 찬송해. 여러분 전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쟁에. 근데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나가서 찬송을 해. 이게 전쟁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마련한 곳, 이 마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 그 거처에 거하는 이가 여러분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돼야 돼.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감정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마련한 곳에 있지 못하고 자꾸 내려오는 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시 또 말씀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여러분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상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쓰나미 밀려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화산이 터지고 막 화산 해상 화산이 터져서 쓰나미가 막 밀려오고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가 있겠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환란이 내게 그렇게 밀려오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 환란에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나만 일 터져도 정신이 없는데 또 하나님의 어떤 기다리게 하심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레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환란 속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내 감정이 하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걸 말해요. 내 감정이 막 흔들려서 겉은 나 두려워하지 않아? 나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딱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돼도 내 감정은 요동치 않는 걸 말해요. 어떻게 보면 냉정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 표현하기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모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져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져도 주여 믿습니다. 내 눈앞에 내 들리는 말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거처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내 거처를 그게 주신 축복인지 모르면 엉망진창으로 나는 만들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문제를 계속 만들고 지저분하게 하고 그래. 삶에 사람이 거쳐간 발자국이 얼마나 흔적이 많습니까?
나는 지저분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엉기설기 막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도 풀어 주시고, 이런 분이시거든.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 또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지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도 보았고 맛보았고 그 안에서 생활도 해보았고 또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내봤지만 하나님의 지켜짐을 보았고 그러나 지금 이제는 또 정말로 모든 게 다 움직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자기들의 삶에 거쳐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손길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엄청난 거죠. 이건 세상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나의 영원한 삶에 거처되신 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안전한 곳을 마련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나는 평안히 거하리라. 여러분 오늘 삶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 승리해 나가는 오늘 십자가 군병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고 도피처 되시는 그 피난처 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마련한 곳에 주님이 우리를 주시는 곳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곳에 거하여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또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기간기간 주의 사역자들 성도들 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이 우리 안에 충만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우리 가운데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